장아버지, 요즘 그 명예손녀랑 며느리 혜택 좀 이용하고 있어요? 혜택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뭘 이용해? 이용할 거 별로 없던데? 뭐였지? 목욕하고, 할아버지 방에 출입하고, 철민이 데리고 놀고, 할아버지가 복 빌어주고. 정말 혜택들이 참 다양하다. 너 지금 날 비웃고 있는 거냐?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명예 며느리 손녀 선정하시길래 뭐 대단한 거 주시는가 했네. 그쵸? 진아 엄마? 아, 뭐 어차피 명예니까요. 명예만 있으면 됐죠 뭐. 아줌마 은근히 재밌어? 뭐 어차피 명예니까요. 토지를요? 그래. 내 며느리 된 땅이 10,000평 있잖아. 그 10%를 나 죽으면 내 명예 며느리 내 손녀한테 물려줄 거니까 자네가 법적 절차를 준비해줘. 자, 이래도 이게 실수 없이 명예만 있냐? 아야 아버지 아무래도 내 맘이야 내 맘. 저 차고떼고 진아는 주말에 땅 보러 가자. 나랑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드디어 터졌다. 내가 뭔가 하나 터질 거라고 그랬지. 아니, 근데 우리가 땅을 1,000평씩이나 받아도 되는 거야? 아니 준다는 걸 왜 받아 해? 아까 법적 절차 밟으란 말 못 들었어? 내가 뭔가 계속 꿈틀거린다 그랬지? 결국엔 터졌다! 아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황송해서 진짜. 아니야, 왜 한 게 없어. 내가 진저야 임명장 줄 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땅이 경기도가 아닌가 봐요. 강원도네? 이걸 써야 들어가는 건가요? 빨리 써. 여기는 왜 이런 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니까요. 쓰셔야 출입이 됩니다. 아, 민간인 통제구역. 자, 다 쓰셨으면 이게 위치 추적기인데 이걸 목에 거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야, 하나씩 목에 걸어. 땅 보는데 왜 위치를 추적하지? 저기 저 산 보이지? 저게 다 내 땅이야. 저 옆에 그 지대 매설지역에서 그 옆에 산까지. 민통선 안에 산이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글쎄요. 논이면 농사라도 지으니까 그런데 산이면 평당 몇천 원 정도? 그런 땅은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진아야, 셋 중에 뭐가 제일 빠를까? 응? 뭐가? 주식이랑 우리 회사 대표가 돈 갚아주는 거랑 남북 통일 중에. 글쎄. 난 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난 통일에 걸 거다. 통일? 주식은 100만 원 되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고 우리 회사 대표는 감옥에서 20년 있다 나오면 70도 넘을 텐데 돈 갚아나 주겠니? 하지만 남북 통일은 갑자기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북한 송도리에 이동 미사일 기지 징후 포착 뉴스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제가 볼 땐 대외 압박용으로 깜짝쇼 같은데. 아, 그죠? 아, 한 가지만 더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남북 통일이 5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 있나요? 통일이 되려면 북한 내부의 개혁 세력의 권력을 잡아야 돼. 북한 내부의 변화가 없이 남한이 단독으로 통일을 시행하는 건 내가 볼 땐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북한 내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나라들이 들썩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볼 땐 통일은 말이야. 길선자 씨는 오늘도 애타게 통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